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과 북한 사이, 문재인 정권과 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이, 그것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공통적으로 꿰뚫어낼 수 있는 그 한 가지 키워드, 그 공통의 이해를 돕는 열쇠는 없을까?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한해협 양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태평양 양쪽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것들을 하나로 묶거나 하나로 꿰뚫어내는 공통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공포와 분노의 인터넷 바이러스라고 봅니다. 나라 전체의 심리를 쥐고 흔들어버릴 수 있는 인터넷 바이러스입니다. 영화 한 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해킹, 뭐 이런 제목의 영화인데요. 영어로는 Great Hack 이렇게 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극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인데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는 힐러리에게 어떻게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영국에서는 어떻게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가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그 문제를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론이 지금 한국 상황을 이해하는데 해답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뭐 트위터,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뒤에 남는 어마어마한 빅데이터, 이것들이 이해의 열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연결된 세상을 꿈꿨다. 하나로 연결된 세상. 덜 외롭게 하는 공간들. 이 세계가 우리에게 뭔가 중매쟁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상.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술 같은 일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디지털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의 교류 내역, 뭐 유치 정보, 신용카드 결제, 웹 검색,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수집되고 저장됩니다. 내 아이덴티티와 연결되어서 실시간으로 다 수집이 됩니다.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것들을 조종할 수 있는 누군가는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라 전체의 심리를 쥐고 흔드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 트럼프와 힐러리의 대결은 힐러리가 넉넉한 차이로 이길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페이스북에 무려 590만 건 시각 광고를 게재한 반면에 힐러리는 고작 6만 6천 개 시각 광고를 했습니다. 무려 89배, 거칠게 말하면 100배 차이가 납니다. 트럼프의 선거 캠프는 Defeat Crooked Hillary, 우리말로 하면 거짓말쟁이 힐러리를 무너뜨리자! 이 한마디로 정말 거짓말처럼 선거를 뒤집었습니다. 상대를 음해하는 온갖 종류의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인터넷이라는 혈관에 주입했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 친일 매국노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 의병을 일으키자. 죽창가를 부르자. 이런 선동구호를 저는 인터넷 바이러스라고 봅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지금 정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매우 똑똑하게, 어떻게 보면 매우 사악하게 인터넷 공간에 공포와 분노의 바이러스를 퍼뜨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드루킹 사건 다 기억나시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드루킹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 정권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대 교내 투표에서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에 올라있다고 하는데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터넷 바이러스를 퍼뜨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부의 반일 캠페인 유튜브는 순식간에 200만 조회수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외교 해법을 주장하면 그것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맙니다. 미국 중국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는 힐러리를 패퇴시켰을 때와 똑같은 인터넷 바이러스를 이용할 줄 압니다.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부의 유권자들 중에 타겟으로 삼을 사람들, 타겟티드 된 사람들,
설득 가능자. 그들은 부동층을 그렇게 부릅니다. 설득 가능자. 이 사람들을 파고들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합니다. 아베 정권 못지않게 문재인 정권도 국민들을 자극하는 분노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게 보복하는 적폐청산 캠페인을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와 방법은 똑같습니다. 인터넷 좀비가 되어 있는, 소셜미디어의 좀비가 되어 있는 설득 가능자들에게 분노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친일 매국노, 의병, 죽창가 뭐 이런 바이러스입니다. 목표는 선거 승리와 정권 재창출입니다.